경북 북부 지역 유일의 전문 합창단인 안동 시립 합창단과 국립 합창단이 공동 기획한 카르미나 브라나 공연이 내일 저녁 7시 30분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인 윤희중 지휘자를 비롯해 소프라노 이혜정, 테너 박희준,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안동시립합창단 등이 참여해 합창 대작을 선보입니다. 작곡가 칼 오르프가 작곡한 카르미나 브라나는 독일의 베네딕트 보이에른 수도원에서 발견된 13세기 시가집에서 발췌한 가사로 만든 독창과 합창, 춤, 무대장치 등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